반갑습니다. 이제 삼중접근, 삼중접근이네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 같은 오브젝트의 부피를 삼중접근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직육면체 B, 이제 블락같이 생겼으니까 이 B, 그래서 B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YZ가 X는 A에서 X축은 A에서 B까지, Y축은 C에서 D까지, G축은 R에서 S까지 이렇게 주어진 블락, 직육면체가 있다면 이 작은 직육면체를 아주 여러 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X축, Y축, G축으로 다 잘라주면 그러면 B, I, J, K란 블럭이 이 조그만 거 하나하나씩이 모이는 게 되겠죠. 자, 이것은 구간을 XI-1에서 XI, Y는 YJ-1에서 J까지, 그 다음에 G는 G의 K-1에서 K까지.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블락을 다 표현할 수 있죠. 이 블락들의 부피를 다 더하면 이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이 각 부분의 직면체 부피는 요 각각의 하나예요. 작은 블락의 부피는 요 길이들, 요걸 세 개를 다 곱하면, 즉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곱하면 그러면 볼륨 V가 되겠죠. 델타 V가 되겠죠. 요 하나, 요 블락 하나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직면체인 경우에는. 그리고 요거 다 똑같죠. 각각의 작은 블록들의 몇 부피는. 그리고 요 안에서 표본점 하나를, 요 안에 있는 점,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XIJK 스타, YIJK 스타, GIJK 스타로 이렇게 택하면,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한 것 같이 리만합을 이용해서 트리플 리만합, 3중 리만합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함수의 요 점에서의 함수 값에 dv를 곱한 것. 그러면 그 부피를 이제 곱한 것. 게다 높이까지 준 거죠. 그 구간에서의 그 함수 값까지 준 거죠. 그것들을 다 합친 것. 그것을 우리가 직육면체 B 위에서의, 직육면체 B 위에서의 F의 3중 적분 트리플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위에서 정의한 트리플 리만합, 요게 트리플 리만합입니다. 리만합이 자연스럽게 2변수, 3변수한테도 확장됐죠. 이게 3중 리만합. 요 리미트, 요 서메이션의 리미트가 존재하면 트리플 인테그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ln이 인피니티로 갈 때 요 값의 리미트가 존재하면 그러면 트리플 인테그랄을 정의합니다. 푸비니 정리가 3중 적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3변수 함수 F가 직육면체 영역 B에서 연속이면, continuous 하면, 그러면 이 적분 순서를 뭐 GYX로 하건 XYG로 하건 뭐 YGX로 하건 다 적분 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요게 F of XYG가 1일 때 그때가 딱 뭐가 되냐면, 이 트리플 인테그랄을 구해보면 여기 DV에 대해서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 블록 B의 직육면체 B의 볼륨이 됩니다. 그래서 V of B는 직육면체 B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6번을 보면 이 블록이 다음과 같이 X축, Y축, G축 구간에서 주어졌을 때 요거 B 위에서의 X제곱, Y제곱, G 라는 함수를 트리플 인테그랄 해봐라.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걸 X축, 요게 X, Y, G 순서로 적분한다고 하면, 일단 요게 X의 세제곱이니까 연속함수고, 연속함수의 곱, 또 연속함수의 곱이 되니까 요건 연속함수입니다. 자, 순서에 상관없이 X, Y, G 순서로 놓고, X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Y 구간은 1에서 3까지, G 구간은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면, 그럼 뭐 간단히 적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이전에 했듯이 먼저 X에 대해서 그냥 적분하고, 그러면 그냥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 G에 대해서 적분하는, 그냥 순서대로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적분값이 260이 나오죠. 간단하게. 그래서 실제 계산은 XY, F of XYZ를 정의해주고, F를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 함수를 Y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적분해주고, 그리고 그 함수, 그건 이제 G에 대한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0에서 4,
값까지 지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같은 값 260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B 블록 위에서의 이 함수의 적분값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삼중적분은 직능규수 영역인 B에서 정의한 것이므로 연속함수의 삼중적분에 대한 표준이 정리가 성립하여 즉 적분 순서를 x, y, g로 하건 y, x, g로 하건 뭐 g, y, x로 하건 다 같은 값 260이 나오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분 순서를 바꾸거나 적분 기호 안에 모든 피적분 함수 인테그란드 요 경우는 x제곱, y제곱, g지요 를 각각 분리하여 3중 적분 하여도 적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 경우는 모든 피적분 함수를 분리하여 적분하는 곱해도 같은 적분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x세제곱 y제곱 g인데 이게 각각 그 분리되어 있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dx, dy, dg를 x에 대한 것 따로 하고 y에 대한 것 따로 하고 g에 대한 것 따로 하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적분 일변수 함수의 적분 3개 해가지고 그 값을 구해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실제로 해보시면 값이 같은 값 260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저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 g에 대한 적분을 해서 그래서 곱해주면 260이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듯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도 다 260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순서를 바꾼 걸 과정을 보여주면 여기서는 g, x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고 그것을 g에 대해서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 y에 대해서 접근한 값이나 또 각각 x에 대한 접근, y에 대한 접근, g에 대한 접근을 따로 해줘서 그것이 값이 같은가 물어보니까 true라고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열린 문제 3번은 이 3중 적분에 대한 푸빈이 정리가 직능면 제역 B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에 대한 다른 3중 적분에 대해서 성립함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교재에 보면 이제 연속 함수에 대한 3중 적분들이 렉탱글 블록 B 상에서 정의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적분 순서를 바꿔서도 해보고 해서 그 두 개의 적분 값을 구해서 비교해 보셔서 그 두 개의 값이 같은 것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인 7.4절 일반적인 영역 E 위에서의 3중 적분 이제 그 직 6면체 B가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 E 위에서의 3중 적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입체 영역 E가 XY에 대한 두 연속함수 그래프 사이에 놓여 있으면 그러면 E는 이렇게 이렇게 XY는 D에 있고 G는 U1 of XY, U2 of XY라는 함수 사이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영역을 E를 구해 정의해 주면 삼중적분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먼저 E 위에서의 삼중적분은 먼저 요 x 여기서 g가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g에 대해서 u 안에서 u2까지 적분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d 영역에서의 이중 적분으로 구하면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d를 보면 요 도메인 d가 d메이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 e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가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서 요 G축에서 본다면 G축에서는 아래 함수는 U1이고 U1 위의 함수는 U2로 이렇게 구간이 정해진 거죠. 요거에 요 프로젝션 요 정사역 요거를 D로 본 겁니다. 즉 D는 XY 평면 여기 XY G축 평축이 있을 때 요 G축이 아래 위가 있으면 여기서 프로젝션을 주면 요 생긴 D 요 D가 바로 XY 평면으로 E의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D가. 그래서 그림과 같이 XY 평면으로의 E의 사형, 프로젝션 D를 이용하는 3중 적분 문제를 타입 1, 유형 1의 평면 영역 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XY축으로도 저기 사양을 구할 수 있고, YG축으로도 사양을 구할 수 있고, GX축으로도 사양을 구할 수 있죠. 세 가지. 그래서 타입 1, 2, 3로 불러서 각각 접근법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만약 XY 평면 위로 E의 사형이 이제 타입 1, 이렇게 평면 영역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X축으로는 A, B 사이에, Y축으로는 G1, G2 사이에, 그리고 G축으로는 U1과 U2 사이에 이렇게 그 함수로 바운디드 된 그런 영역이 E라고 주어지면, 그때 3중 적분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이상에서의 그 3중 적분은 먼저 G에 대해서 U1에서 U2까지 적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G1에서 D2까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AS, B까지 적분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순서대로 따라서 G 먼저, Y 다음에, 그 다음에 X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요런 경우에 함수 한번 이제 보시죠. 프로젝션, 이게 타입 1이죠. 요걸 XY축으로 프로젝션하면 A, B 사이, 그리고 G1과 G2 사이, 그 다음에 U1과 U2 사이. 그쵸? 요때 만약에 f of x가 1이면, 그러면 이 3중 적분도 여기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그리고 1변수 함수일 때 f of x일 때요 우리가 그동안 접근했던 것은 x가 1일 때는 요그 함수 값이 의미하는 바가 a에서 b까지의 길이였죠. b-a가 되니까 거기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되죠. 그 다음 v는 이중 적분일 때, 이때 f of x가 1이면 사실은 요 적분한 것은 딱그 d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d 영역의 넓이, area of d가 되죠. 그 다음은 3중 적분일 때 f of xy치가 1인 경우는 무엇이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로 그것이 요 E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요 E의 부피를 요런 3중 적분으로 배운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3중 적분은 F가 1일 때는 부피를 준다는 걸 이해하시면 쉽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한편 같은 XY 평면 위로 E의 프로젝션 D에서 XY의 적분 수소가 바뀌는 것이 또 쉬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Y가 C, D 사이에 있고, 상수 사이에 있고, X가 H1과 H2 사이에 있고, G가 U1과 U2 사이에 있을 때는 이 3중 적분, 이상의 3중 적분은 먼저 G를 해주고, G에 대해서 U1에서 U2까지 적분해주고, 그 다음 X에 대해서 H1에서 H2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C, D까지 적분해주면 그러면 그 적분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XYG 구간을 잘 정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적분 순서를 준 적분으로 바꿔준 후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냥 1중 적분을 세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제는 그래서 E가 평면 4x 플러스 2y 플러스 s 이퀄 8, 그리고 x 이퀄 0, y 이퀄 0, g 이퀄 0에 의해서 둘러싸인 그런 입체라고 할 때, 그 입체 모양이 되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 모양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학습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의 프로젝션은 바로 요 삼각형이 될 거고요. 요때 우리가 뭘 구하냐면 더블 트리플 인테그랄 45x제곱 y dv를 계산하라. 3중 적분 문제를 이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면, 요 평면과 요세 개의 라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입체와 XY 평면 위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플로팅 해가지고 인플리시티 플러스 3D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요의 프로젝션이 삼각형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쉽죠? 그러니까 프로젝션 XY 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Y 쪽으로 프로젝션 해주면 이제 타입 1, 유형 1의 평면 영역 문제가 되죠? 그럼 그 해법을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이걸 프로젝션을 직접 구해주면은 그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x는 0과 2 사이, y는 0에서 4-2x, 이렇게 보시면
x는 0부터 2까지, y는 4-2x, 그 다음 g는 요식에서부터 g 이퀄 8-4x-2y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딱 쉽게 영역 1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대로 g에 대한 적분 먼저, y에 대한 적분 다음에, 그 다음 x에 대한 적분 0부터 2까지 하여튼 문제로 바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적분을 딱 해주면, 자, 보면 함수를 g가 0에서 8-4x-2y까지,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0부터 4-2x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x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값이 딱 128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하려고 했던 트리플 인테그랄 오브 45x제곱 y dv입니다. 간단히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입체 영역 2가 x, yg에 대한 두 연속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 놓여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영역 2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죠. yg는 d에 있고, gx가 바로 요 yg니까, yg에 의한 이변수 함수 u1과 u2 사이에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이 적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x에 대해서 u1에서 u2까지 적분해주고, 그 다음 요 d에서 yg에 대한 이중 적분하는, 그럼 우리가 1중 적분도 배웠고 2중 적분도 d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까 그대로 적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때 요 d는 xy 평면 대신에 yg 평면 위로의 e의 사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yg 평면 위로의 요그 사형 d를 이용하는 삼중 적분 문제를 타입 2의 평면 영역 문제라고 부르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입체 2의 뒤쪽 경계의 방정식이 u 아니고, 그 앞쪽의 것이 여기 요게 u 아니고 여기 u2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그림을 조금 줄이면 줄이 딱 맞아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YG 평면으로의 프로젝션 D가 여기 있고, 이그 다음에 요 D 위에서 X에 대해서 요 U 안에서 U2까지의 적분을 해주면 되죠. 즉 입체가, 그리고 또그 다음에 XG에 대한 그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요쪽으로 사양을 구하는 겁니다. 즉, 입체 영역 2가 만약 yg에 대한 두 연속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 놓여 있으면, 그럼 이렇게 쓸수 있죠. xg는 d에 있고, y가 바로 u1에서 u2 사이다. 그러면 저 트리플 인테그랄을 y에 대해서 먼저 u1에서 u2까지 적분해주고, 그 다음 d에서, 요 d죠. d에서 더블 인테그랄 d에서 dA를 해주면, 그러면 3중 적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때 요 D는 XG 평면으로의 E의 사형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타입 3 유형의 평면 영역 문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체 E의 이제 왼쪽 공면이, 왼쪽이죠. 요쪽이 U 아니고 여기 U2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도 다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더라도 사형을 이용해서 이제 적분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제 6번은 2가 포물, 예제 8번은 2가 포물면 y이퀄 x제곱 y제곱과 평면 y이퀄 2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일 때 이제 3중 적분 스퀘어루트 오브 x스퀘어 플러스 g스퀘어 플러스 2를 2상에서 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런 콘과 평면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요 사이에 갇힌 요 부피를 구한 요 이제 요 영역에 이제 볼륨을 구하는 문제니까, 요 볼륨 상에서 요 함수의 적분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도메인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먼저 요게 절단면이 만드는 서클을 생각해 보죠. 절단면이 만드는 서클은 여기서부터 y 여기 이코 양쪽을 이퀄로 놓으면 이퀄 2까지이고, 그래서 그 평면이 요 만나는 요어그썩그저 이미지는 바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퀄 2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0부터 여기까지 2까지 올라와서 2가 끝죠. 요 절단면 y 이퀄
2까지 가면 이게 x 제곱 플러스 g 제곱 이퀄 이제 2라는 요 식에서 딱 만나게 되죠. y가 2일 때 평면에서 그때가 단절면이 바로 이렇게 되죠. 여기 x g 평면 위로의 이제 사양이 됩니다. x g 평면으로의 사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적분을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그 y축에 대해서 0부 y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요 아래 식에서 요 위 식까지 적분을 구하면 아래 식이 바로 x 제곱 플러스 g 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 요 아래 이렇게 커브들이 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g 제곱 이퀄 y 제곱이니까 여기서 2까지 적분해주고 그 다음 스퀘어루트 x 제곱 플러스 g 제곱 플러스 2를 이제 dy로 적분을 해주면 이게 주어진 함수였죠. 그것을 요 먼저 적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 평면은 x 지상에서의 영역은 x 제곱 플러스 y 지제곱 이거 2를 극좌표로 바뀌면 이제 이렇게 극좌표로 바꾸면 r은 0부터 루트 2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의 서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 3차원 좌표계에서 두 변수를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경우를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 절에서 이제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8에서 이제 D 위에서 이중 적분을 그 다음에 이어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 Y에 대한 적분을 한 다음에 그 값을 R세타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줘서 이중 적분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중 적분 테크닉을 여기에 사용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간단하죠. 자, 요걸 먼저 해주고 자 F of XYZ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먼저 그 Y에 대해서 x 스퀘어 플러스 g 스퀘어에서 2까지 적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xy를 r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로 치환한 다음에 요 p를 요 함수를 r은 0부터 스퀘어 루트 2까지 스퀘어 루트 2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로 적분을 하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3중 적분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렇게 얻어진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섞여서 사용되는 것이죠. 자, 요런, 여기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그 3중 적분이 또 2중 적분은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3중 적분, 또 실린더에 또 여기는 실린더니까 이죠. 또, 또 스페리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3중 적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E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만약 f of x, y, g 그 1인 경우의 3중 적분은 바로 E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입 1, x, y 축으로의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그런 영역 문제 3중 적분인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바로 xy 안에, 그러니까 d 안에 있고 g가 u1과 u2 사이에 있으니까 요 트리플 인테그랄 of 1 on e는 바로 요 d, g, 요 g에 대한 u1에서 u2까지 적분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l에야 d상에서의 리전이죠. d상에서 이중 적분을 해주는 게 되니까 바로 요렇게 구해줄 수 있죠. 이게 1이니까 바로 u2-u1이 되죠. 이것은 바로 곡면 g와 즉 곡면 u1과 u2 사이에 놓인 고입체 부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공간상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더라도 다 요걸 섞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중 적분의 이제 응용을 위해서는 원기둥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주차에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린 문제로 몇 가지 3중 적분 문제를 다른 책에서 찾아서 앞에서 배운 코드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구간을 찾아서 계속 부피 또는 3중 적분 값, 이게 부피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네요. 코드의 3중 적분의 값
예를 들어 답을 구해 보세요. 구해 보시오. 자, 이렇게 문제를 고쳐주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열린 문제들은 이제 풀어보면서 이번 주에도 또 본인이 학습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거나 또 실습하고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질문이나 또 깨우치는 내용 또는 다른 학생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Q&A에 공유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이해가 되시면 파이널라이즈 하시고 그리고 파이널 오케이를 받으면 그것들을 모아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기둥자 표기와 구면자 표기에서 3중 접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